빚 못 갚으면 뭐 망하는 거지 뭐. 죽여버릴 거야. 나 이거 오늘 죽여버릴 거야. 나 죽여버릴래. 네, 안녕하십니까.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이인규 교수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공학상을 받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. 특히 지난 20년간 연구해왔던 무선통신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. 저는 다중안테나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다중안테나 기법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단과 수신단에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용함으로써 전체 전송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국제 규격에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법입니다. 안테나를 하나만 사용하였던 전통적인 기법은 전송량을 유지하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두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전송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건데요. 그래서 초기에는 늘어난 복잡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좀 이론적인 연구에 집중이 되었었는데 한 20여 년간 국제 연구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낮추게 되었고요. 그 결과 4G LTE에 이미 국제 표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다가올 5G 시스템에서는 더 개량된 그 다중 안테나 기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에서 멀티플 안테나를 차용한 새로운 5G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시연함으로써 또다시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저는 앞으로 한국의 이동통신을 이끌어 나갈 후학 양성에 매진을 할 것이고요. 인공지능 기법을 통신 시스템에 적용해서 성능을 더 혁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고요.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석 기법이라든가 성능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. 이상은 그동안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통신 분야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20여 년 전에 시작한 연구가 이제서야 좀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게 되었듯이 공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한국 공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